8월 26일 또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또 이번 주부터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 보시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박스피 탈출, 엔비디아 실적에 달렸다. 예, 2700선 코스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어떤 좀 이렇게 힘있게 뭐 회복했다기보다는 꾸물꾸물 이렇게 회복을 한, 그러니까 오르기보다는 별로 안 떨어져서 회복을 한 그런 지난주에 한 시장의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관망 분위기, 경계감이 계속해서 안개처럼 시장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는 이 파월의 이제 이 잭슨 홀 기조연설 어떤 내용일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이 관망 분위기를 짙게 드리우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28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이 실적 내용 때문에 일단 주 중반까지는 이런 관망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 찾아낸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는 걸 감안하면 뭐 불가피한 그런 전망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번 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표를 보죠. 예,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요. 29일 날 GDP 수정치 나오고 있고, GDP 수정치도 이번에는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위축에 대한 이런 설왕설래 여전히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간 실업수당 처음 건수는 역시 고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평소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좀 실려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 역시 또 30일 날 7월 PC 지수 이것도 역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은 뭐 이번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연설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내려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추이가 만약 갑자기 이게 또 튄다 그러면 이거는 또 굉장히 골치 아픈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8월 첫째 날이죠. 8월 1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것도 역시 계속 좀 하향세긴 합니다만 추이를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월 달에 나온 골드만삭스 보고서, 즉 AI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했던 이거에 대한 답이 될 것이냐. 두 번째, 지난주에 나왔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러니까 3분기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매출의 증가율의 고점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떤 시장의 의문에 대한 답을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어떤 의문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보여주는 바가 또 엔비디아의 실적의 미래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지난주까지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강한 반등은 결국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6월 말, 7월 때처럼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피에도 꿈쩍 않는 개미.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공격적으로 달라드는 게 이상할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이 좀 신중하게 우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개 상황들, 안개 속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일단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일단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또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었죠. 결국은 9월에 금리를 내리는데 얼마를 내릴 거냐, 이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BP에 대한, 즉 빅컷에 대한 얘기가 하여간 애매모호하지만 뭐 은연중 좀 담겨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5BP를 가느냐, 빅컷으로 50BP를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것도 결국은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8월 초에 나온 고용보고서, 이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 이게 이제 결국은 연준이 빅컷으로 갈 거냐, 베이비스텝으로 갈 거냐, 이거를 또 결정하는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어떤 안개 속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관망 분위기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 시장에 주식시장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은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성 자금이라기보다는 대기하면서 그 시장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자금 외에 자금 중에 하나인 CMA는 또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되게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고요. CME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쪽으로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쪽에다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이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 상품들을 또 굉장히 본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본물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CMA 지금 자금도 증가하는 게 좀 보셨죠? 85조 원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87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제 단기채 6% 정도, 세전으로 6% 한 중반대 주는 단기채 상품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세후로 하면 5%대 한 초중반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단기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불안감을 좀 덜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리에 투자하는 ETF 상품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품들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1년 미만 미국 국채에 30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역시 이게 좀 단기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금융 쪽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0.17%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게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장에 별로 이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한 주간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주들을 담고 있는 이런 펀드나 ETF 상품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표를 볼까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보험 상장주식과 보험주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이 펀드 같은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근 8%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최근 1개월 4%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에도 36%가 굉장히 좀 좋네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상품들 한번 보십시오. 로봇 쪽, 그다음에 AI 강소, 그러니까 생성형 AI 강소기업 쪽 이런 쪽들 다 뭐 수익률 별로 좋지 않죠. 지난주 일주일 동안 다 좋았습니다만 연초 이후에 보면은 -34%, -19% 이렇게 되고요. 연초부터 한번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는 신한금융의 금융지주사들 담고 있는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도 6% 넘게. 연초 이후에는 연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미래에셋 타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금융지주를 담고 있는 것도 6%가 넘게. 연초 이후에는 38%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반기 들어서도 상반기에도 금융주들이 이 밸류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걸 확인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또 금융주가 실제로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또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또 대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 특히 은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게 시장에서 반응을 좀 이렇게 수익률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0.17%로 온 거 생각을 하면 뭐 7%, 8% 이런 수익률을 뭐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일본 펀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펀드 수익률이 해외 주식형 펀드 중 수익률보다도 두 배가 넘는 4%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개별 ETF 상품 중에서도 한투운용에서 하는 일본 레버리지 ETF가 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긴 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는 또 특이하게 일본 관련주들, 일본 ETF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얘기, 게임주 얘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독일 쾰른에서 글로벌 게임 전시회죠. 스컴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열렸는데 국내 게임주들이 이 덕을 좀 톡톡히 봤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KLX 게임 이 탑 10 지수는 4.6% 올라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상승률 0.17%로 훨씬 웃돌았죠. 거래소가 분류하는 전체 테마가 33개인데 그중에서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게임이 4.6%, 인터넷이 4%, 고배당도 4%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KLX 게임 탑10 지수는 게임스컴 이 개막 전에는 1.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행사가 열리고 나서 게임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게임 업체들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등이었는데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올랐고 7%가 넘게 오르면서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좀 새로 뚫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도 간만에 6% 넘게 오르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이제 게임주들은 이런 이제 이벤트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뭔가 수치로서 이제 증명을 다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심판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다 나왔고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이런 쪽으로 이제 무기중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하반기 실적과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늠자 역할은 이번에 게임 회사들이 독일 게임 전시회에서도 내놓았던 다양한 어떤 신작들 그다음에 기존 작품의 뭐 글로벌 버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이용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이냐 이게 수치로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게임주들은 다시 한번 상반기에서 이번 하반기에도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그런 시험대에 올라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